이 시간 목요 사역 조장 우리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 사명, 천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맞추며 참된 응답과 참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창조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속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곳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참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 느껴지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소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너무너무 기쁨에서 또 만나고 싶은 살리는 만남이 있고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힘 빠지고 괜히 모였다고 이렇게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 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만남. 사역자인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살리는 만남을 갖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 나는 전도제자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전도제자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자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살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냐? 전도자로서의 그릇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역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남을 이해하는 그릇. 남을 배려하는 또 그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그 마음.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있는 자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자고,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자다. 그럼 세 번째, 전도자로서 또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창세기 3장에 있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삶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이 삶은 절대로 영혼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삶, 가지고 있던 틀들을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물질과 나중심과 성공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창세기 3장의 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바로 바꿔주는 그 복음의 틀로, 오직 예수의 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뭘 치유하는 의사냐? 육신을 치유하는 바로 그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몸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깊은 음식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여유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 안에 사역자의 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트를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사역자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사역자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치유받을 자,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많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마음이, 영혼이, 모든 삶이 지쳐있고 아파있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 치유받아야 이 영혼에 하나님이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디에 머무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성전에, 날마다 성전,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예배 드리는 성전 안에서 바로 빈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이 빈 곳 한 영혼에 머무시고, 그러면서 3장 9절에 모든 백성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됨으로 모든 백성이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소원을 갖고 계시냐, 한 영혼과 빈 곳과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시선을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또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시고 영적 문제는 바로 영적인 것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매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현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바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일 속에 잡혀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현장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의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향하여 계시는데요, 61장 이거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현장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슬픈 자,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익케 해주시고 슬픈 자는 위로해 주시기를.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현장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기로 구별하여 주시고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에 머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함을 보지 아니하였을 때는 늘 갔던 현장,
늘 봤던 현장이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 후에 달라졌습니다. 나,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인 이 빈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은 한 영혼,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늘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 그러면서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현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주목하여 봤다고 나오거든요. 사역자인 여러분들, 조장인 여러분들은 나는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또 강단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로서 내게 주시는 사역, 내게 주시는 구역의 현장, 내가 만나지는 모든 다락방과 미션원과 지교회와 가는 직장의 모든 이 현장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에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역 안에서의 오는 그런 모든 속에서의 그러한 만남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방향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힘없는 그 영적인 앉은뱅이를, 연약한 구역 식구들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그 현장 인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 가운데. 그렇다면 사역자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가? 현장. 현장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뭘 보는 거? 하나님,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 역사 의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12가지의 현장에 있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창세기 3장에 6장에 있는 그 언약관들.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 중심에 사도행전 13장 12장 19절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열두 현장에 보는 눈 하나님 이 지금의 시대 아담과 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도 열두 가지 이 시대다 이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문제를 보는 진단하는 눈 그리고 이 진단하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눈 하나님 이 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사명 의식을 갖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눈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도 바로 이 해답 안에서 찾고 나와야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사역자는 누구만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사역자 그래서 사역자의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어떤 곳에 만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서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론적인 이야기 하세요 서론적인 이야기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말하고 영적인 바로 본론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현장 안에서 아 다락방이 필요하구나 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보지 못하도록 하여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도태되고 신앙적으로도 도태되어졌다면 이제는 현장 예배도 회복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생명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아 다락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어야 되냐 소명 의식이 띄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다락방이 어떤 것이에요 다락방은 말씀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바로 지속할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이 현장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할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 무엇이냐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맺게 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였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셨고요 최고의
축복의 문이 다락방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시작과 끝. 다락방이 바로 뭐냐? 현장 살리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후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운동 현장 살리는 시작과 끝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또 어떤 것이냐? 다락방은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축복 확인.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고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한 지역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무엇이냐? 방법 이전에 이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락방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락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를 진단하는 거, 진단.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방법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에, 개인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그 뒤에 넓게 열려져 있는 그 한 사람의 가문과 가정과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현장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이 다락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개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뜻, 하나님의 뜻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그 현장,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다락방 안에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에서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 전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목요,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놓았던 지교 현장도 열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이 계속해서 열려지는데 그 첫 스타트가 다락방.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역자의 눈을 가지고 이 다락방의 필요를 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도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사람마다 또 하나님에게 정말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역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나의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나의 전도 성경 말씀이 사실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사역자인 여러분들 조장인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 속에 있어야 나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하나님을 이루시는 곳에 있어야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타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흐름 안에 있다 보면 그 흐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으므로 그 현장이 똑같이 흘러가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어 이루어 가고 계시는 현장 그럴 때 무엇이 바뀌냐?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뀜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 나에게 열어주신 현장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역,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구역의 모임 속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또 이들을 향해 있는 관계의 전도를 향하여서 가고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전도의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하나님 앞에 묻고 찾으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의 나의 현장도 중요해요. 나의 현장도 중요하고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지역 안에서의 이 현장 이곳에서 날마다 근본을 붙잡으셔야 돼요. 눈만 뜨면 여러분들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속에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늘 엄습해오는 염려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야 오직 근본 미션을 붙잡기로 원하면서 이 미션 안에 거하기로 원하고 계세요. 그 미션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유일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근본 날마다 이 부분을 붙잡고 나가면서 복음의 흐름을 날마다 찾으면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나 자신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지역과 구역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의 전도를 펼치며 하나님의 눈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 기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삼오늘의 축복 속에 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또 내 눈이 또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열어주시는 이 전도 속에 매일 생각할 때 승리할 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들,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 중직자들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 이유가 없었어. 이유. 말씀 안에서 나아가면 성령의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함을 그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질 때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뭐가 없었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 죽어도 괜찮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이걸 위하여서 힘쓰고 예쓰고 노력한 이 재산, 서론적인 이 재산이 없었어요.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드렸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후대 살아나는 이 축복에,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 안에 홀리메이슨으로, 또 비밀결산대로, 또 봉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세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성공에 있는 그 중심,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아, 우리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미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서론적인 것들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유, 생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재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12가지에 있는 이 문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뭘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 해답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게로부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눈으로, 말씀의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하나님 열어주시는 현장,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그 모든 문제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현장을 가시고 기도로 보시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 그러면서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또 주변에 예수 믿어 더 안 됐다,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올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 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각인되어졌던 것,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어 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치유되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영적인 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줄 것 같은 극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역자의 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것.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사랑하는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축복이 우리 사역자들의 심령 안에 사역자들의 그 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절대 제자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또 목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주어진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불신자 12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전 세계 237이 이 현장에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현장을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에 복음으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릇, 삶의 그릇,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넓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즐겨 쓰임받는 하나님 동기가 올바른 참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절대의 제자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